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시간대가 거의 새벽 지금 몇 시죠? 3시 26분인데, 맞나요? 맞네. 3시 46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걸 먹게 되었어요. 이런 개 같은 메뉴가 다 있나? 개지. 그래서 이게 성인, 제가 받아올 땐 이거 성인 남자 뭐한 4, 5명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8인분에서 10인분 사이인데, 솔직히 뭐, 가게 쪽에서 말하는 건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한 6명 먹을 병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 거고요. 이거 개가 통통하니 실하다. 통통한 거 보여요? 개 통통한 거 봐?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저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 먹니? 아니죠. 그냥 배부를 때까 전 배부를 때까지만 먹을 거예요. 개가 노려본다고요? 어떤 게? 이런 개 같은, 이런 개자식! 여기 아니에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거 얼마였더라? 이게, 여러분 제가 양재 쪽에서 잘한다는 집에서 그거 배달 안 시키고 제가 직접 사온 거예요. 어제 사왔는데 어제 못 먹고 역시 사이다 이 청량감 다음 주부터는 못 느끼겠네요. 그래서 좀 이따 게딱집 비 먹으려고 이거 김이랑 참기름도 가져왔는데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빼놨어요. 참기름도 이거 모란시장에서 싸온 짜온 거 먹을 거고. 그다음 여기 있다. 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침무침. 저 솔직히 간장게장보다 이 꽃게장이다. 900명 넘게? 아닌데 중계반까지 하면 지금 1900, 2000명 넘게 보는데? 와, 이 시간에도 2000명 보시다니.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고봉이 쓰러져. 쓰러지지 마. 근데 사실 제가 꽃게장, 양념게장을 많이 못 먹어봐서 이거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 다리까지 먹어야 돼? 아니면 몸통만 쪽쪽 빨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리까지 먹어야 돼요? 뿌지님, 저좀 개집게로 묶어놓고 개껍데기로 때려주세요. 뺀질이입니다님의 사연이었어요. 다리도 먹어야 돼? 귀찮은데. 알았어요.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내가 이런 걸잘안 먹어봐서. 아, 취향이에요? 저안 먹을래. 내가 운동 끝나고 이제 먹는 거야. 이게 괜찮다. 맛있다. 그럼 다리 먹으려고 시도는 해볼게. 시도는 해볼게요. 양념 죽인다. 더럽게 번거롭네, 이거 진짜. 먹기 싫은데, 이거. 귀찮아서. 양념게장이든 꽃게장이든 둘다 밥도둑이면은 손가락 빨아먹으면 뭐 없어 보여요? 진짜? 꽃게장 하나만 더 먹게. 맞아, 개껍데기 먹다가 깃발이 끼어본 적 있죠? 진짜 고봉이 떨어졌어, 잠깐. 아까워. 양념 쩐다. 아까워서 이것도 버려.
아니 싫어하네 싫어. 나뭐 무슨 느낌이 이 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다리 버림? 귀찮아 귀찮아. 가위로 가위에 손대기가 귀찮아서.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저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런 거. 껍데기 까야 되는데 노려보네 이 자식이. 건방지게 나를 감히 먹겠다고? 난 드론이다. 드론 같지 않아? 미네랄 우왕. 드론 같지 않아? 헬 좀 지어야 되는데. 드론 같지 않아? 드론 어떻게 먹어야 돼? 등껍 어떻게 까야 되지? 가위 아 저런 걸 방송이라고. 내 말이 어떻게 잘라야 돼? 껍질을 반으로 쫙 뜯어? 어떻게 뜯어야 되지? 아따 찔렀네 이 자식. 똥궁뎅이부터? 이제 일단 드러나는군. 일단 없어버리고 여기 뺐어. 이렇게 하면 될려나?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내장이야 내장? 우와 알 싫은데? 알이죠 알. 우와 우와 아니? 이거요 이거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어. 이거 이거 아 탱글탱글한 거 봐. 어우 망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아가미 이럴 때? 아가미가 어딘지 난 모르는데. 어떻게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난 꼭, 와, 뭐가 쭉 나온다. 이렇게 눌렀는데 뭔가 이렇게 쭉 뭐, 알맹이가 나온대? 신기한데? 오, 뭐 나와 또. 가운데 거 하얀 거 버려? 하얀 게 뭐야? 하얀 게 뭔데요? 게딱지 여기다 비비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여기다 비비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오! 봐봐요. 우와. 여기다가 쪄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되지 않을까? 와, 씨. 뒤. 와, 쩐다. 와. 잘한다는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인터넷에 평 보고 가져온 거야, 평. 여기다 비벼볼게요. 저도 이렇게 먹는 게 좀 생소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그죠? 다리 먹기 귀찮아. 밥 비벼볼까요? 오, 저 이렇게 먹는 건데, 저 이렇게 처음 먹어봐. 되게 살다, 이렇게 처음 먹어봐. 아, 참기름 넣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아? 제가 먹는 게 크게 뭐 잘못됐어요, 혹시?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클로즈업 좀 해드릴까? 살짝 클로즈업 한번 해드릴까? 확대 축소. 비비기도 힘들다. 젓가락, 아,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아, 저 미안해, 미안해. 김가루? 아, 김가루 너 귀찮아졌어. 김가루? 아, 너네들 다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다. 김가루가 제대로 김가루가 나온 게 아니야. 아,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구나.
진짜 간장게장 귀찮아서 못 먹겠다. 맛은 근데 냄새는 죽인다 죽인다. 냄새는 진짜 참기름하고 이 게 특유의 냄새하고 어우러져 전혀 비린내가 안 나요. 원래 잘못한다는 모든 데서 먹으면 비린내 난다 그러던데 전혀 비린내 안 나고 진짜 군침도 이게 싫어. 근데 귀찮아. 흘러. 자, 일단은 제가 밑에 있는 것은 좀 이따 처리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에 넣어서 비비고 게딱지 덜어서 드세요. 그런 요령이 있었군요. 그러면 제가 요거랑 얘랑 먹다가 얘는 그렇게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일단 먹어볼게요. 이 맛에 간장게장 먹는 거구나. 나 이거 왜 먹나 했어. 근데 이렇게 처음 먹어봐요, 저 이런 거. 안 되겠다.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왜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얘 고봉이 부족할 것 같아. 고봉이 하나 더 만들어 올게. 안 되겠어. 안 되겠다. 아이고. 죽인다 진짜. 야, 너 진짜 예술이다. 안 되겠다. 그렇게 쌍봉으로 쓰래.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 맛에 먹는 거구나. 꽃게장은 먹기 편리하고 얘는 불편하지만 진짜 알았어. 제가 요령을 파악했어요. 이제 끝났어. 또 감칠맛이 도는 꽃게장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게, 이 식사계 시간에 3,000명이 넘게 보시고. 오늘은 결자 붙여도 욕이라고 말을 못하겠네. 이런 개 같은 맛이 있나? 양념 진짜 죽인다. 욕하지 마세요. 저 욕해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누가 이거 세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 해서 비벼줬으면 좋겠다. 자, 또 먹어볼게. 욕하지 말라고. 무슨 별풍선으로 욕하면 기분 좋아할 줄 알았나? 욕하지 마라. 살이 있잖아요. 씹으면요 살이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씹으면 살이 쭉 나와가지고 입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거. 죽인다. 고봉이, 요거는 고봉이 동생 데리고 와서. 저 병통한 지 3일째. 뒤고님, 그거 냉동돼? 이런 애들이 꼭 있을 줄 알았어.
잘 먹는 건데 귀찮아. 잠깐만요. 아 근데 계속 손에 뭐 묻으니까 좀 불결하긴 하네요. 근데 너무 다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씻고 있으면 공상 맞아가지고요. 자, 또 간장게장 하나 뜯어볼까요? 우와, 밑에 간장도 있어. 아, 이 간장도 버리기 싫다. 어떡하죠? 야, 이거 완전 저그, 저그? 응? 야, 씨. 가디언인데, 가디언? 오, 끼끼끼끼. 하이브 업그레이드 이후에 뮤타를, 가디언으로 변실시킬 수 있어요. 다 알죠? 우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진짜 제가 웬만해서는 클로즈업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아, 이건 안 되겠다, 진짜. 아, 진짜.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웬만해서는 클로즈업 제가, 아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얘는 좀, 해줘야 되겠다. 와, 이거 보여, 이거? 와, 오버로드도 아니, 와. 와, 진짜 오늘은 대박이네. 이거 비벼 먹어볼게요, 오늘. 일단은, 고봉밥에 제가, 이따가 좀 이따 나올 거고, 이거를 쭉 짜가지고, 오, 오! 와, 홈쇼핑 보는 거 있잖아. 쭉 나오는 거 있잖아. 어, 살 봐. 와, 나 진짜 지금 너무 흥분했어. 와, 아, 간장게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물론 좀 불편함은 있어, 제조 과정까지. 개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거길 잡고 뜯으면 깨끗한 몸통이 왜 가위를? 그래요? 나 모르니까 이것도 보여줘야 알지. 맞아. 자, 하고 와, 여기, 어우, 진짜. 어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 너 꾹 짜서, 우와, 우와. 아, 지금 여기. 미치겠다. 아, 껍질을 사이드로 자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저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굳이 바보 개도 먹을지 못하고, 개자식. 그러지 마요. 아깝다, 아깝다. 이 노란 거. 아, 손은 무지하게 더러워지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수건에 닦고 얘를 따로 손빨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 배꼽 따고 해야 되는 거. 간장. 이거 간장도 좀. 야, 야, 이거 간장도, 간장도. 이거 간장도 좀 넣읍시다. 어때요? 아, 아, 군침도. 와, 제가 이렇게 먹방하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 이렇게 막 흥분까지 해가면서 막 먹은 적이 없는데. 위생장갑 좀 껴. 아, 그래, 그럴까? 위생장갑 가져올까요? 알았어요. 근데, 어차피 근데, 아, 싫어요. 위생장갑. 귀찮아. 그 오늘 얌시럽게 그 차고, 어, 이거 아니야. 다 들어가면 안 돼. 아니야. 다 넣고, 고봉이 2탄을 가지고 꽃게를, 저기 하고, 꽃게를 하나 더 넣자. 다리가 맛있으니, 중계방에서. 와. 예. 잠깐만 놔뒀다가, 한 마리 다 더 학살하자. 사이드로 째면 된다 그랬죠? 알았어요. 사이드로 째볼게요. 야, 사이드로 째는 게 더 힘들다. 아, 되는구나. 야, 아, 죄송. 안 될 줄 알았지. 뭐야, 얘만 떨어지잖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네. 우와! 우와!
이것이 울트라 리스크까지 뽑을 수 있겠는데? 와, 알았어, 알았어. 이제 요령 알았어. 와, 오늘 진짜 대박이다, 대박. 먹길 잘했다, 이거. 그거라고! 중계방에서. 그거라고! 아, 그래도 이건 반 잘라야 되겠다, 결국엔. 와, 와, 쭉쭉 살 나오는 거 봐, 응? 아, 씨, 나 빨리 먹고 싶어. 나 죽을 것만 같아. 다리는 버린다.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와, 이거 살 봐, 살 봐. 오동통한 살 봐요. 아까 제가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렸죠. 우와, 쭉 나와, 쭉 나와. 쭉 나와, 와, 진짜. 아, 너 너무 좋아. 우와. 아, 네, 저 귀찮은 건 또 못해. 자, 일단은 제가 손이 너무 더러운 관계로 밥 비비기 전에 조금만 닦고 갈게요. 힘들다, 힘들어. 자, 오늘의 먹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먹방은? 네. 꼬봉이 동생. 꼬봉이 이호. 힘들었어. 아, 지금 얘한테 물렸어, 지금. 얘가 폭 찔렀어요. 아우, 따가워. 막 따가워. 자, 간장. 간장. 어우, 군침 돌아. 간장. 고봉이 동생. 오늘 가족 다 나왔어. 참기름, 오케이. 오케이. 마법의 똥가루. 어때? 이게 그 투바운드라는 거 알아, 혹시? 농구하면은. 딴 애가 막 농구할 때 골 넣지 말라고. 딱 적정량 넣었어. 이게 정량 먹방이니까. 미치겠다. 오늘 이렇게 제가 먹방하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한 적이 없어요. 좀 먹어보면서 넣지. 그런 거 없어요. 김은 조금만 넣어. 너네 돈 그렇게 안 내? 그거 멘트 하나 쓰려고 별풍선 지르고. 차라리 그 돈 아껴서 킥뷰 써가지고 본방 와서 그냥 채팅하겠다, 나 같으면, 이 자식들아. 그러게. 별풍선으로 중계방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게 막 참견하고 있어. 아, 근데 맞는 말들 하시는 거니까.
이게 지렁 푸드 아트죠. 와, 진짜 이 간장게장이 맛있는 데가, 정말 맛있는 데는 진짜 이런, 제가 전에도 간장게장 먹어보긴 했는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뷔페 가서 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같구나. 딱 좋아. 딱 좋아. 외밥도둑인지 알겠다. 외밥도둑인지 알겠어. 고봉이 동생. 자. 흘러줘 볼까요? 알았어. 잠깐만. 흘러줘 해드릴게요. 아씨냐. 아, 근데 클로즈업을 하면은 저희가 상해. 차라리 여기서 제일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역시.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와, 이 맛인 줄 알았으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 팬가입 해주시는 분들, 아, 넣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래, 넣고 먹어야 그래도 좀 모양이 살지 않나?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고민했지? 왜 저리 먹냐고요? 아, 넣고 먹으라던데? 아까 전에, 그래봤자 애간장에 비벼 먹는 거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라. 추하다, 추해. 한입 잡숴봐.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진짜 맛있다. 말좀 들어? 여러분, 지금 본방에 계신 분들, 그냥 먹는 게 나아요? 그냥 게딱지에 비벼 먹는 게, 게딱지에 넣어 먹는 게 나아요? 근데 밥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약간 찬거 같아. 먹다 보니까, 맨 처음엔 괜찮은데, 약간 짜네? 이거 넣고, 게살 좀더 넣어야 되겠어. 그래요? 안 터져. 여러분 채팅하면 안 터져. 여러분 채팅을 여러분들이 하면 터져요. 터진다 하면 터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터진다고 말하면 터져요.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자, 요거 하나 더 까서 넣을게요. 아, 사이드로 하랬지?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사이드에서 까는 거 성공하니까 그래 이거야 하면서. 와, 이제는 기술자 다 됐네. 그죠? 이제는 기술자 다 됐어. 생긴 거는 무슨 황소개구리처럼 생겨가지고, 그죠?
쭉쭉 나오는 거 봐. 홈쇼핑 광고 보는 거 같아. 나 팬 가입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아껴 쓰시고요. 이 시간에 이 정도 인원인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 모래집? 모래집이 뭐야? 모래집이 뭔지 모르는데? 이건가? 모래집이 뭐예요? 모래집이 뭔지 뭐예요? 아, 까만 거 버렸어요. 아, 요거? 아닌데, 요건 아니고. 너네들 되게 잘한다. 까만 거 버렸어요. 와, 진짜 살이 막 쭉쭉 나와, 쭉쭉. 야, 달달하다, 이런 거 먹어볼 줄 알아. 꿈에도 몰랐네? 자, 또 비벼볼게요. 아, 막 긴장돼. 아, 군침 나와. 지금 참기름 살짝, 김하고 참기름 조금만 더 넣자. 침샘 폭발. 아, 옆에서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옆에서 보셨어야 되는데, 아, 침샘 폭발이에요, 지금. 아, 참기름 향이 그냥. 아, 지기네. 밥도? 오케이. 오늘 고봉이 두 마리 죽네요. 밥 한 숟가락도? 알았어. 알았어, 밥 한 숟갈 더 넣었어. 빨리 먹고 싶어. 지금 저 침 나와요. 빨리 먹고 싶어. 아, 왜냐면 저는 이거는 익히 먹었, 이것도 맛은, 이거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이것도 익히 먹고 왔던 것이라서, 근데 이건 저는 이런 맛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좀, 그냥 맛없는 데서 먹었나봐. 제가 먹었던 것들이 맛없는 데서 먹은 거라 그런가.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아. 아까 간장 넣었거든요? 아까 간장 넣어가지고 딱 좋아요. 양재동에서 그 간장게장 잘한다는 집에서 가져온 거야. 맛이 확실히 다르다. 너무 맛있다. 최고, 최고. 최근에 먹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꽃게장도 좀 먹을게요. 아. 와. 너무 맛있다. 중계방 시어머니. 아, 살이 쭉쭉쭉쭉 들어와. 참기름 향, 참기름하고 약간 그 게살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게살이 막 탱글탱글한 게 입안에 막 이렇게 쏙쏙. 아우! 최근에 먹은 것 중에서 단연코 베스트.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렇죠. 제가 먹방하다 말이 없으면 그 메뉴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어휴, 자꾸 떨어지네.
그러게. 게장은 전문집 가서 먹어야 돼. 아, 달걀 후라이 하나 해줄까? 달걀 후라이 하나 해볼까? 양재에 홍분선 그 간장게장집이라고요. 거기서 사온 거예요, 제가. 거기 평이 좋더라고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그걸 포장을 해놨어요. 계란 하나 구워 올게요, 그러면. 신경 써달라고요? 아, 싫은데. 먹는 게 바쁘지, 지금. 제가 그러면,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계란 후라이 좀 해볼까요? 아, 그러면, 어차피 밥도 더 비빌 겸 얘까지 학살하자. 얘까지 그냥 끝내자. 우와. 어, 이거 봐, 이거 봐. 너 설마! 너 어쩔 거니, 어? 이 살 좀 봐, 살 좀 봐. 우와. 쭉쭉 나온 거 보여? 쭉쭉 나오는 거? 우와, 씨. 이 맛에 먹는 거구나. 나 이 맛을 몰랐네. 살면서. 다리는 된다. 귀찮은 건 안 먹어요? 계란 해올게요. 계란 제가 구워 올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와, 씨. 살 나오는 거 봐, 살 나오는 거 봐. 와, 씨.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계란 하지 말라고요? 아, 계란 안 돼요? 아, 계란 안 하나요? 여기 있어요. 저 그럼 이제 손만 씻고 올게요. 어차피 이제 운도 안 열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좀 찐따같이 걸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찐따같이 걸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발바닥에 밥풀 묻어가지고요. 제가 왜 어그적거렸냐면요, 발바닥에 밥풀 묻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그적거렸던 거예요. 양재동, 양재역 8번 출구 쪽에서 쭉 내려오면 있어요. 노른자? 계란 가져와요? 아, 그래서 계란 가져와 말. 계란을 그래서 가져와요 말아요. 하지 마요. 나 밥 좀 먹자, 인간들아. 어, 향, 참기름 향. 지금 조금만 더 뿌릴게.
아, 제 방송이 예전과 다르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별의별 경우들이 있더라고. 오늘도 별의별 경우들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저한테 쪽지로 광고 제휴를 좀 하자고, 방송 중에 좀 멘트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뭐 그런 문의가 왔더라고요. 정중히 사죄했는데 혹시라도 뭐 다른 분도 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으면, 저는 일절 광고 같은 거 하거나 뭐 광고 제휴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이제 거절할 테니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거 포장하면은 그게 좀 많이 떠요. 포장을 하면 가격이 많이 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밑에 막 이렇게 뭐 광고 걸고 제 방송국에 막 광고 걸면 저를 어떤 측면에서 좋아하시던 분들이 실망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사람을 잃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돈 좋아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의 돈에 취해서 사람을 잃으면 더 돈을 못벌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무슨 이렇게 뭔가 좀더 인기를 끈다면 나중에 제가 하는 일을 할때뭐좀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런, 제가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 있어요? 물어볼 순 있겠죠. 제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걸 가서 막 이렇게 막 그걸로 돈 벌고 그러고 싶진 않아. 이거 양재동 근처. 양념장 24,000원. 이거 다 따로. 이거 합이 5만 얼마 할 거야, 5만 얼마. 5만 얼마 할 거야. 노른자를 해 말어. 행게이님 주소 좀 무슨 주소야? 뭐 이렇게 맛있냐? 생노른자? 생노른자 먹으려다가 괜히. 이거 배달 안 돼요. 이집 직접 가서 사셔야 돼요. 주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사셔야 돼. 계란 XX님 중계방에서 중계방 시어머니야? 알았어, 안 먹을게. 별풍선 쏘지 마요. 돈 아깝게 왜 그래? 제가 얘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의 히로인이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할까? 제가 거기 가서 먹어보질 않아서. 전혀 안 배려, 전혀 안 배려고. 계란 꿈도 꾸지 말래. 반개 양개 vs 그런 거안 해요, 투표. 저 나이 몇살 같아요? 아는 분들은 입 다무시고. 저몇살 같아요? 잠깐만요. 그만. 그만. 자. 제일. 저 35살이에요. 저 35살. 잠깐.
79년생. 캔버스님도 79년생이요? 유혈이라던가. 구라노노. 중계방에서 구라노노. 더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민증 인증도 했는데? 06학번 오빠 같아요? 저 98학번인데? 저 98학번인데요? 민증 똑같다고 밥 먹는데? 짱 맛있어. 진짜 최근에 먹방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았어. 저는 92년생인데 98학번 트레이너 아니에요? 저 미대 나왔어요. 미대 나왔어요. 짱 맛있다 함께. 아 베비 감사합니다. 네. 태경님 매너 좀 갖춰요. 태기현님 매너 좀 갖춰요. 매너. 제가 그거는 뭐 어쩌다가 제가 말하는 거지만 어쩌다가 말하다 보니 그런 거지. 막 너무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매너가 아니죠. 딱 맛있단께. 김치 저 생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어. 두기님도 저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슨 계기로 방송 시작하셨어요? 그냥 방송하고 싶어서? 자, 이렇게 마지막 근데 슬슬 배부르다. 근데 이거 성인 남자 3명에서 먹는 거라는데 혼자 다 먹었어. 둘 중에? 둘 다 맛있어요. 근데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더 놀라운 거? 배부르려고 그런다. 밥 한 4공기 반 정도 먹었죠? 4공기? 한 4공기 먹었겠다. 아니에요. 이게 둘 다 합하면 6공기인데 얘는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4공기 먹었겠죠? 소리 들렸어요? 제기라. 가끔 이렇게 있더라. 내 실수가 아니니 미안하기도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죽인다. 누가 만들었냐, 간장게장. 이런 거 누가 만들었을까? 다리는 받아. 김수미? 아, 김수미가 만들었구나. 티셔츠는 110 사이즈 입어요. 제가 옷 입었는데 좀 작다 싶으면 105고요. 딱 맞다 싶으면 110이에요. 이것도 많아. 이것도 엄청 많아. 이것도 어차피 남길 거예요. 간장 게장만 처음 먹어봐. 아깝다. 한 톨도 아까워. 돼지 새끼야! 쟤도 다리 예쁜 게 보시나요? 아, 배고프님이 전에 오셨던 분인가봐요? 먹진 않고요. 저 하루에 똥 많으면 3번 싸는데? 후식은 베스킨라빈스. 아니야, 차라리 저거 먹을까? 팥빙수 먹을까요? 팥빙수?
성악개장 조수미 간장게장이래. 소프라노 게장. 형 엉덩이 좀 보여줘. 싫어. 직업 뭐 다 알려달라 그러고 또 실패했다고요? 왜 그러지? 아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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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지금? 아니요 봐봐요 들려요? 해가지고 납작하면은 저기 한 거고요.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미치겠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진짜로. 일부러 그랬다면 한 강태 블랙 할 거예요. 진짜 저 이런 거 매너 이런 거 민감하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농담 아니라 저는 남 앞에서 트름하거나 누가 제 앞에서 트름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저 이거 뭐 제가 일부러 무슨 컨텐츠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요거 재밌게 해서 저한테 뭐 득되는 게 뭐 있겠어요, 더럽게. 네, 저 요런 거에 소심해요, 네. 그리고 죄송해서 그러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불쾌감을 드린 게 죄송해서 그러죠. 아, 진짜 당황했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요. 네. 혹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 아까 낮에도 피자 먹었대? 본방으로. 저 요거 정도만 먹을게요. 지금 딱 좋아요. 저 요거 남길게요. 지금 딱 좋아서 더 뭐 먹고 싶진 않아요. 이거 대신에 제가 후식 베스킨 라빈스 먹을게요. 요거 치우고 요것만 치우고요. 베스킨 라빈스 먹을게요. 알겠죠? 아... 베스킨 라빈스 저거 뭐죠? 그거 사왔는데요? 하프 갤런? 제가 먹으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녹화는 베스킨라빈스 후식 먹방 다시 또 녹화할 테니까요. 녹방 보시는 분들 이어서 하는 방송이에요. 이따가 봬요.